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세로로 돼 있네요. 오늘은 세로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꼬무리들, 얘들은요, 금백와 백금아, 금화하고 백아 사이에서 태어난 백금아 아이들이에요. 지금 목욕하는 장면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달팽이 목욕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가지고, 또 오늘도 질문 받았어요. 안 그래도 오늘 질문 받은 게, 달팽이 목욕시킬 때 수돗물로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돗물로 샤워하잖아요. 달팽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팽이들도 수돗물로 목욕을 시키시면 되고요. 온도는 아주 미지근하고 따뜻하게. 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가우면 안 되겠죠? 차갑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한 30도 전후의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30도에서 35도 넘지 않는. 너무 뜨거워 버리면 아가들이 익으니까, 달팽이들이 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 않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의 온도에서 그냥 편안하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핸들링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되고 꼭 이런 욕조는 필요 없어요. 욕조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네, 저는 마침 그릇이 있어서 이걸 욕조로 써라. 그래서 뜨뜻한 물에, 어휴, 피로가 풀리지, 얘들아. 막 이러면서, 네, 피로가 풀리죠. 아이고. 네, 피로가. 이거 조금 여기 폐각이 깨졌네요. 아, 이거 미안해요. 이건 폐각이 이렇게 끝부분이 깨진 겁니다. 아, 부주의한 집사 때문에 폐각이 깨졌네. 미안해. 내가 그랬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아이들, 꼬무리들 함께 좁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키우시면 넓은 공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네, 서로 폐각이 이제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는데, 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폐각이 깨질까봐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을 각자 따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따뜻한 물에 좀푹 담가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딴데 가시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그럼 데려오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딴데 가지 마. 어딜 가? 따뜻하고 깨끗한 물에서 몸좀 풀어보시죠. 아, 여기. 네. 자, 이제 욕조에 들어가시죠. 이거는 뭐 애들 그릇이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맘마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목욕 그릇으로 변신도 하고, 다용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금배가 꼬무리들은, 백그마. 금배가 꼬무리들은, 아이고, 정산.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하면서 은가도 싸요, 동시에. 으아, 이거 은가 싸는 무술이에요. 이런 뒤로워라. 아, 목욕하면서 꼭 은가를 싸야겠니? 네, 그래야 한다고 하네요. 나오는 걸 어쩌냐며. 나오면 싸야지, 뭐. 할수 없지.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씻기셔도 됩니다. 꼭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릇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온도만 좀잘 맞으면은 수돗물에서 얼마든지 목욕시킬 수 있다. 네. 뭐, 아, 참. 달팽이 목욕시킬 때이 방법 참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좀 참고할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으흠. 다음에 만나요. 안녕.